모든 비용은 백성들의 피땀으로 얻어진 것이니 주인 된 황제로서 절제하고 절제함은 당연한 것이다. 군주가 모범을 보여야 백성이 군주를 믿고 따를 것 아니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 명의 황제를 모셔왔습니다. 제목은 그들은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요? 강의를 듣다 보면 짐작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면서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어. 참 공감 가는 말이죠. 근데 살면서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살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또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세 분의 황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당태종입니다. 당태종은 중국의 황제지만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인물인데요. 이 당태종은 아버지 당고조 이연을 도와서 수나라를 멸망시키고 당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당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죠. 하지만 이 당나라의 황태자는 형이 되어야 됐습니다. 이건성이라는 형님이 황태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세민, 이 당태종의 이름이 이세민인데 이세민의 공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건성이 이세민을 굉장히 견제합니다. 그러니 황태자였던 이건성이 넷째 동생과 손을 잡고 이세민을 제거하려 했고요. 그러자 이세민이 역으로 형과 동생을 제거하고 자신이 황태자가 됩니다. 이 형과 동생을 현무문이라는 곳에서 죽였다 해서 이걸 현무문의 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형과 동생을 죽이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황제에 오르고 나서는 자신이 이렇게 황제의 자리에 올랐지만 자신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하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만인의 것이다. 그래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칠 것이고, 이제부터는 누구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면 나는 인재로 그 사람을 받아들일 것이며, 나에게 어떤 쓴소리를 하든지 귀를 열어놓고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당태종이 처음으로 부른 사람이 있었는데, 위징이었습니다. 이 위징이 누구냐면, 당태종 이세민이 죽였던 형, 이건성의 책사였습니다. 근데 이 위징이 이건성에게 이세민을 죽여야 됩니다. 동생을 죽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위징을 불러다가 당태종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가 우리 형제를 이간시킨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고 묻자 위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태자께서 만일 제 말씀을 들었다면 틀림없이 오늘의 이런 재앙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위징의 말은 이세민 당신을 죽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승자가 된 당태종 앞에서 이렇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다는 건이 위징이라는 사람, 그 기계가 대단하고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죠. 그 솔직함에 반해서 당태종은 위징을 자신의 신하로 받아들입니다. 당태종이 위징을 이렇게 끌어안았다는 건 당태종이 굉장히 열린 마인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요. 위징은 자신이 모시던 주군을 배신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위징이 자신의 주군이 죽었는데 따라 죽지 않고 당태종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위징은 당태종에게 온갖 쓴소리를 해댑니다. 그 말은요, 위징이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태종과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 당나라를 위해서 승자였던 태종과 손을 잡은 거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이 당태종은 늘 신하들에게 어떻게 옳은 정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위징에게 현명한 군주와 어리석은 군주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위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주가 현명한 까닭은 널리 듣기 때문이고 군주가 어리석은 까닭은 편협한 믿음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귀를 열어두고 계속 많은 소리들을 들어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당나라가 세력을 떨치느라고 많은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징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신하가 많은 군인들이 필요하니까 18세가 안 되었더라도 키가 크고 몸이 건장한 사람이라면 장병으로 징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듣고 보니 그럴듯하죠. 그래서 당태종이 그걸 허락합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요. 조서를 내렸으면 그게 시행이 돼야 될 텐데 며칠이 지나도록 시행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물었더니 위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해결안의 반대입니다. 군대가 강하고 약한 것은 그 군대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훈련하느냐의 문제다. 연못에 있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물을 다 빼버리면 물고기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겠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 이렇게 18세 미만의 어린 남자들을 징집을 해버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반대 의사를 밝힙니다. 세종 입장에서는 자신이 결정을 내렸고 조서까지 내렸는데도 이렇게 반대를 하니 화가 났겠죠. 그런데 위징의 말을 듣고 보니 그 말이 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위징에게 자신이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고 위징의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위징은 당 태종에게 정말 쓴소리를 300건 이상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 태종이 아무리 열린 마음으로 귀를 열어두자 하고 생각을 했더라도 당 태종도 인간이진데 이런 위징이 좀 과하다 싶을 때가 있겠죠. 한 번은 당 태종이 엄청 화가 나서 황후에게 와서 큰 소리를 칩니다. 저 늙은이를 당장 죽여버리고 싶다. 위징이란 놈이 또 조정해서 나를 욕보였단 말이오. 하고 황후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황후가 잠시 기다려보시라 하고는 이렇게 근사한 예복을 입고 나타나서 황제 앞에 절을 올립니다. 지금 황제는 화가 나서 이 화를 어떻게 주체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황후가 황제 앞에 이렇게 근사한 차림으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오? 했더니 황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사에 보면 임금이 성군일 때 신하들이 충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폐하께서 성군이시기 때문에 위진과 같은 인물이 이런 직언을 할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천하에 이런 성군을 얻었으니 폐하를 가장 가까이 모시는 사람으로서 어찌 축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위징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당태종 당신이 성군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당태종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당태종의 화를 누그러뜨려 준 거죠. 이 황후가 현모양처, 장손 황후였습니다. 이렇게 위진과 같은 사람의 쓴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던 건또 이런 황후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이렇듯 당태종은 어떻게 해야 옳은 정치를 할 것인가 늘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창업과 수성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 질문을 여기에 있는 방현령과 위징 두 사람에게 했습니다. 방현령은 처음부터 당태종 곁에서 책사로 뛰어난 활약을 했던 인물이고요. 위징은 당태종이 황제가 되면서 자신의 사람이 된 사람이죠. 방현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후죽순처럼 일어난 영웅들 중에 최후의 승자만이 창업을 할수 있으니 창업이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자 위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로부터 임금의 자리는 혼란 속에서 어렵게 얻어서 만들지만 편안함 속에 있다가 쉽게 잃는 법이다. 그러니 수성이 창업보다 더 어려운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두 사람의 얘기를 다 듣고 당태종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방현령은 나와 함께 천하를 얻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으면서 이 당을 세웠으니 창업이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하고 위징은 천하를 안정시키는 일에 늘 고민하고 노심초사를 하고 있으니 수성이 더 어렵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창업의 어려움은 끝났다. 수성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창업보다 수성이 더 어렵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만큼 당태종은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업적보다 앞으로 이 당나라를 잘 끌어갈 것이 자신에겐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늘 곁에 있을 것 같은 위징이 먼저 죽게 됩니다. 위징이 죽자 당태종은 내가 오늘의 업적을 이룰 수 있게 하고 천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게 한 것은 오직 위징뿐이다. 신하 가운데 그 누구도 위징을 뛰어넘는 자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위징이 죽고 나서 당태종에게 이렇게 쓴소리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태종이 물었죠. 과거에는 내가 잘못을 많이 저질렀고, 현재에는 내가 옳은 일만 한단 말이냐? 그럴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늘 순종하고 나의 심기를 건드릴까? 그것을 염려하여 나에게 쓴소리를 하지 않는구나. 하고 안타까워했다고 하죠. 그리고 위징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 의관이 바른지를 알수 있고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나라의 흥망성쇠를 알수 있으며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자신의 잘잘못을 알수 있는 법이요. 그런데 위징이 죽었으니
나는 그 거울을 잃어버린 것이오. 이 당태종이 위징을 비롯한 뛰어난 신하들과 나눴던 대화를 책으로 옮긴 것이 정관정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리더십의 고전으로 지금까지도 읽혀지고 있고요. 제왕학의 교과서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정관정요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 이 말 속에 태종의 정치에 대한 신념이 들어있는데요. 배는 군주에 비유되고 물은 백성에 비유된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 늘 백성을 중심에 두고 백성의 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태종의 통치 철학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당태종을 중국 역사상 최고의 황제라고 손꼽습니다. 당태종이 보여준 리더십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열린 리더십이라고요. 당태종이 자신에게 그 어떤 쓴소리를 하는 사람에게도 귀를 다 열어줬습니다. 황제임에도요.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고 신하의 충고에 귀를 기울였어요. 왜? 자신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황제도 이렇게 했을진데 우리도 나를 위해, 모두를 위해 자신을 좀 낮추고 귀를 열어두는 그런 노력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인물은 송태조입니다. 당태종은 우리가 좀 들어본 이름인데 송태조는 좀 생소하시죠? 송나라를 세운 사람인데요. 이 송태조를 좀 더 친근하게 느끼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게 뭔가요? 쌍절봉이죠. 이 쌍절봉을 만든 사람이 송태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요? 송태조가 송을 세우기 전에 후주라는 나라의 장수였습니다. 봉으로 시합을 하는데 이 봉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러진 두 개의 봉을 쇠사슬로 연결해서 계속 시합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게 이 쌍절봉이고요. 쌍절봉이 실제로 전투에서 무기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옛날의 쌍절봉은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길고 한쪽은 짧고 이렇게 실제로 전투에서 쓰였다고 하죠. 이 송태조는 5대 10국이라는 혼란한 시기를 통일한 황제입니다. 이름이 조광윤이에요. 어떻게 통일하게 됐는지를 좀 살펴보겠는데 앞서 얘기했던 당태종의 당나라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당나라가 망하고 주전충이라는 사람이 후량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후량이 망하고 다시 후당이 들어서고 후당이 망하고 다시 후진이라는 나라가 들어서고요. 후진이 망하고 다시 또 후한 그리고 후한이 망하고 다시 후주 이렇게 당나라가 망하고 나서 다섯 개의 나라들이 계속 들어섰다 망하고 들어섰다 망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다섯 개의 나라 주변에는 열 개의 나라들이 또 일어서서 함께 경쟁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를 5대 10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 50년가량 굉장한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5대 10국의 마지막 후주에서 아주 뛰어난 황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후주의 세종이라는 황제입니다. 그리고 송을 세운 조광윤은 이 후주의 세종의 신하였습니다. 세종의 신하였던 조광윤이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세종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당이라는 곳에서 조광윤에게 뇌물을 보냈습니다. 뇌물로 조광윤을 자기 편으로 포섭하면 좋은 일이고요. 만약 포섭이 되지 않더라도 조광윤이 뇌물을 받았다고 모함을 하게 되면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런데 이 조광윤은 이 뇌물을 받자마자 세종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남당에서 나에게 보냈다. 내 생각에는 이걸 우리 군자금으로 쓰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종 입장에서는 조광윤이라는 인물이 참 기특하겠죠. 세종의 신임이 커지자 이번에는 또 이런 보고가 올라옵니다. 조광윤이 궁궐에 출입할 때마다 수레를 몇 대씩 끌고 다닌대요. 그래서 혹시 그 수레 속에 뇌물이 들어있지 않을까? 또 이런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세종이 조광윤을 불러서 수레에 든 게 뭐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수레에는 책이 잔뜩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왜 수레에 싣고 다니느냐 했더니 사실 제가 어려서 가난하여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책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자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세종이 이 조광윤을 더욱 총애하지 않을 수 없겠죠. 세종은 그 당시에 후주를 굉장히 큰 나라로 번성시키고 중국을 통일할 만한 기대를 갖게 하는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일찍 죽게 되죠.
후주의 세종이 일찍 죽게 되면서 세종의 아들이 황제로 즉위하게 됐는데 7살이었습니다. 7살짜리가 황제가 되었으니 이 후주라는 나라가 앞으로도 번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거란이 쳐들어왔다 라고 보고가 올라오자 조광윤이 부하들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거란을 치러 갑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머물면서 술자리를 갖고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깼더니 신하들이 자신에게 황포를 입혀요. 그리고 자신 앞에서 황제들에게만 외칠 수 있는 만세삼창을 외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황제로 즉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신하들의 부탁과 권유를 물리치지 못하고 조광윤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거란을 치려고 했던 군대를 이끌고 수도로 들어갑니다. 사실 거란에 침략이 있을 거라는 것도 거짓된 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개경으로 돌아와서 무혈 입성을 하면서 송이란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광윤이 송을 건국을 했고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송나라를 건국했으면 앞에 있었던 후주의 황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후한거리가 될 수 있겠죠. 보통 죽이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그런데 조광윤은요, 석각유훈이라는 돌에 자신이 당부하는 말을 새겨서 유언처럼 남기고 이거를 후대의 황제들만 꼭 읽어라 하고 명을 내립니다. 이 석각유훈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후주의 황족인 시시 황족들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고 그 자손들을 대대로 우대해줘라.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300년간 돌봐줍니다. 두 번째는 충실한 신하의 솔직한 말을 항상 존중하며 설사 그게 황제의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 벌을 주거나 사대부를 죽이지 말라. 역시 신하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당부를 합니다. 이런 석각유훈은 황제들에게만 전해지면서 잘 지켜졌고요. 이게 나중에 송나라가 금나라에 침략을 받고 멸망하면서 이 존재가 세상에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황제가 된 조광윤, 한 가지 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부하들을 불러놓고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술이 좀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들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황제가 될 수 있었겠어. 그러나 내가 황제가 된 후부터 하루도 편히 잠들 수가 없어. 그랬더니 부하들이 어째서입니까? 하고 걱정을 하죠. 그러자 그대들 역시도 황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찌 황제께 다른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황제는 그대들 역시도 다른 마음을 품을 리 없겠지만 만약 그대들의 부하들이 그대들에게 황포를 입히고 황제가 되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러자 부하들이 저희들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폐하께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내려주십시오. 그러자 송태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들은 이미 나와 함께 큰 공을 세웠고 어려운 일을 많이 했으니 이제는 여생을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편히 지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와 그대들 사이에 서로를 의심하는 이런 일도 없고 우리의 관계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송태조의 부하들은 그 말을 다 알아듣고 그 다음날 병을 핑계로 사직을 하고 자신들의 병권을 다 반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배주석병권이라고 한 잔 술로 부하들의 병권을 내놓게 하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참 멋진 말이지 않나요? 한고조 유방 그리고 명나라를 세웠던 명태조 주원장 이들은 모두 자신을 도운 사람들을 토사구팽 다 쳐내었습니다. 그런데 송태조는요 이렇게 그들에게 진심을 내보이고 그들을 설득해서 평화롭게 그들로부터 병권을 회수하고 나라를 안정시킨 거죠. 이 송태조는 이후에 어떤 사람이든 능력이 있으면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겠다. 그러면서 과거시험을 굉장히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시험을 황제가 직접 주관하기 시작하죠. 우리나라도 과거시험의 마지막 문제는 왕이 출제를 하거든요. 그런 전통이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송태조가 시찰을 나갔어요. 그런데 화살이 날라온 겁니다. 다행히 화살을 피하긴 했는데 그 화살은 옛 후주의 장수가
쏜 거였습니다. 그런데 송태조는 그 화살을 쏜 장수를 쫓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연회를 베풀었는데 이 연회에서 흥이 오르자 한 신하가 술에 취해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그래 통곡을 하시오 했더니 이 대성통곡하는 학자가 후주의 세종이 그리워서 이렇게 통곡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황제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죄를 묻지 말라 했습니다. 이렇게 신하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에게 귀를 열어주고 그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 송태조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덕택에 송나라는 굉장히 번성을 했고요. 송나라가 얼마나 번성했는지는 이 청명상하도라는 당시 송나라의 풍경을 그린 그림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송태조가 보여준 리더십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설득과 배려의 리더십이라고. 송태조는 황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솔직하게 내보이고 황제가 부하들에게 부탁을 하고 또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음을 열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황제는 청나라의 강희제입니다. 청나라 강희제는 8살에 황제가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 속에 강희제의 모습을 보니까요. 몇 살쯤 되어 보이나요? 아, 그런가요? 네. 69까지 이 황제에 있었던 중국 역사상 가장 황제 자리에 오래 있었던 황제입니다. 이 8살의 황제, 이 어린 나이에 강희제가 황제가 된 사연을 좀 들여다보자면요. 여기가 명나라 땅입니다. 명나라가 알기에 있을 때 만주족의 힘이 커지게 됩니다. 이 북쪽에 있는 만주족, 그 당시에 만주족의 인구가 100만 명일 때 명나라 인구는요 1억 5천만 명이었습니다. 150배나 많은 인구가 있는 명나라를 청나라가 치게 되죠. 청나라에는 팔기군이라고 불과 15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일당백의 전사가 있었거든요. 이들을 데리고 청나라가 명을 굴복시키게 됩니다. 이 새로운 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르하치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누르하치의 아들이었던 청태종이 우리나라에 병자호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꿨고요. 이 청나라가 3대 임금이었던 순치제 때 명나라를 굴복시킵니다. 청이 명을 차지한 거죠. 이 순치제의 아들이 강희제입니다. 이 순치제가 젊은 시절에 청나라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이 전염병에서 순치제가 아끼던 후궁이 죽게 됩니다. 천년두였어요. 그 슬픔에 순치제가 자신 역시도 그 다음 해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24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린 순치제의 아들 강희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강희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 천년두 때문이었어요. 사실 강희제는 순치제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첫째 아들이 황제의 자리를 이어야 되겠는데 이 첫째 아들은 일찍 죽었고 그런데 둘째 이복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복형은 천년두를 알지 않았고 그 말은 앞으로도 천년두를 알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강희제는 벌써 5살 때 천년두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곤보자국 몇 개만 남겨놓고 그 병을 극복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천년두를 알지 않을 거다 해서 강희제가 황제가 되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고요. 또 역시 강희제가 황제가 된 데에는 강희제의 어머니가 강희제 이복형보다 신분이 더 높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순치제의 어머니였던 효장태후가 이 강희제를 능력도 출중하고 어리지만 굉장히 성실한 그런 점을 높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강희제를 황제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8살이었던 강희제를요. 그리고 태후가 직접 수렴청정을 하지 않고 4명의 대신들에게 정사를 돌보달라고 맡기죠. 그렇게 어린 나이에 강희제가 황제가 됩니다. 근데 보통 청나라에서는 어린 황제가 즉위하더라도 14살이 되면 친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4살이 됐는데 이들 대신들이 권력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황제는 자신이 직접 친정을 하려면 이 신하들을 쳐야 되겠죠. 그래서 황제는 조용히 실력을 키웁니다. 그리고는 이들 대신들을 제압을 하고 친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불과 16살이었습니다. 이 16살이었던 강희재가 친정을 하면서 또 다른 어려움에 처했어요. 당시 오삼계라는 사람, 상가이라는 사람, 경정충이라는 이 세 사람이 명나라 한족의 신하였는데 명나라를 배신하고 청나라 편을 듭니다. 사실 이 청나라가 만리장성을 넘어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을 열어준 거예요. 명나라 배신하고 청을 도와서 명나라를 무너뜨리는데 일조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청나라로부터 여기에 있는 땅을 하사받고 이 땅에 자신들이 왕으로 있으면서 이 땅에 자치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세 세력이 청나라에게는 속의 티 같은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오삼계와 상가이가 나이가 들자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을 자기 자식들에게 상속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강희제가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할 거면 이 세 개의 번을 철폐시키겠다 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세 개의 번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죠. 이게 3번의 난이라는 난이었고 이 난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16살이었던 강희제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이들 3번의 난을 강희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첫 번째는 한족이 일으킨 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족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한족 출신의 장수를 등용해서 이들을 제압하게 합니다. 또 한편으로 반란을 일으킨 세력들에게 항복을 하면 그 어떤 죄도 묻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렇게 채찍과 당근 이런 방법으로 이 3번의 난을 결국 진압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강희제는 청나라 최고의 전성기를 열게 됩니다. 중국에는 많은 왕조들이 있죠. 중국에 있는 왕조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왕조가 어떤 왕조일까요? 우리나라는 삼국시대가 700년, 고려가 500년, 조선이 500년, 그렇죠. 중국에서는 가장 오래 버틴 왕조가 끊기지 않고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한이 들어섰다가 잠시 왕망이라는 사람이 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가 다시 후한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가장 오랜 기간 왕조를 존속시켰던 나라가 청나라입니다. 300년간. 그 청나라 최고의 전성기를 연 사람이 바로 이 강희제입니다. 강희제는 청나라의 영토를 중국 역사상 최대로 넓힙니다. 타이완을 복속하고 그 당시에 러시아 세력이 쳐들어왔었는데 이 러시아에 맞서서 흑룡강까지 땅을 넓히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되죠. 이때 러시아 황제가 표트르 대제였습니다. 그렇게 러시아하고도 당당히 맞섰고요. 그렇게 땅을 넓힘으로 인해서 국경이 안정이 되면 백성들의 삶도 편안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청이 통치를 하는데 가장 근심거리는 청나라는 만주족이고 소수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땅에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한족 출신들이죠. 소수의 만주족들이 다수의 한족을 통치해야 됩니다. 힘으로 통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그 전에 몽골이 세운 원나라의 통치를 봤으니까요. 그래서 강희제는 만주족과 한족을 융화시키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럴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황제이기 때문에 굳이 한자를 공부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한자를 익힙니다. 그리고 황족들 뿐만 아니라 청나라의 귀족들도 한자를 익히도록 해요. 그리고 나라에 쓰이는 모든 문서에는 한자와 만주어를 공용으로 표기하게 합니다. 그렇게 한족의 언어는 물론이고 한족의 전통도 모두 존중해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자금성에 가면 이렇게 만주어와 한자가 함께 표기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만주어와 한자뿐만 아니라 몽골어와 티베트어까지 이런 소수민족의 언어까지도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존중해 준 것이 강희제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청나라에 대한 반감이 많은 한족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한족의 명나라를 세웠던 명태조 주원장의 무덤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청나라 황제가 명나라 황제의 무덤에 가서 참배를 한 겁니다. 진심 어린 마음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과거 시험을 열때 강의제는 이 한족 출신의 많은 인재들을 등용하고 싶은데 이 한족의 지식인들은 청나라를 무시합니다. 그러자 한족의 지식인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뛰어난 인재가 있다면 몇 번이고 황제가 직접 찾아가요. 이렇게 노력을 기울인 끝에 한족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겠죠. 그리고 진심으로 만주족과 한족이 하나로 융합하기 위해서는 만주족의 식사와 만석이라고 합니다. 한족의 식사, 한석이라고 그래요. 이 만주족의 식탁과 한족의 식탁을 한 자리에 함께 차려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걸 몸으로 느끼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만한전석이라는 걸 추진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음식 문화라는 건 전통이 두 민족이 상당히 다를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 자리에 함께 하는 노력을 기울인 거죠. 이렇게 강의제는 스스로도 열심히 공부하고 황제로서 굉장히 성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황실에 있는 어른들 문안 인사를 다 드리고 12시간을 일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먼저 모범을 보였던 그리고 굉장히 뭐든 열심이었던 황제였고요. 그리고 이런 유학뿐만 아니라 서양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천문학이나 과학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강의제를 역사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천고일제라고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황제다. 이렇게 칭송합니다. 사실 나라마다 전성기 때 뛰어난 황제들이 등장합니다. 강의제 역시도 청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뛰어난 황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천년에 나올까 말까 한 황제라고까지 칭송을 한 겁니다. 그 말은 강의제에게서는 좀 더 특별한 뭔가가 있겠죠. 강의제는 늘 열심히 일했었는데요. 사실 황제면 자신의 뜻대로 뭐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게으름을 필 수도 있을 법한데 제왕이 오늘 한두 가지 일을 미루게 되면 내일 한두 가지를 더 미루어야 할 일이 생긴다. 그러므로 오늘 할 일은 단 한 가지도 미루어서는 안 된다. 중국 역사상 황제의 자리에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 하루도 자신의 일상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늘 이런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일일이 확인하기 위해서 순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특히 백성들의 농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강이죠. 그래서 황하강, 양쯔강에 치수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순행을 하면서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내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세금을 낮추어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가뭄이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에는 세금을 아예 없애줍니다. 그리고 관리들이 상인들로부터 과다하게 세금을 물리게 되면 상인들이 고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백성을 위한 황제였고요. 자신의 근검록이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모든 비용은 백성들의 피땀으로 얻어진 것이니 주인된 황제로서 절제하고 절제함은 당연한 것이다. 군주가 모범을 보여야 백성이 군주를 믿고 따를 것 아니냐. 그리고 국궁진력, 안거낙업이라는 말이 강의제의 마인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스스로 몸을 낮춰서 항상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다. 백성을 편안하게 살게 하고 백성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들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언젠가는 은퇴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나는 하늘의 뜻을 받아서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황제의 자리다. 나에게는 죽는 날까지 은퇴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강의제를 서양의 시각으로 그 당시 선교사였던 부베라는 사람이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강의제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군주다. 그럼에도 황제인 그의 생활용품들은 사치스러움과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다 못해 소박하기 그지없다. 역대 제왕들 가운데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 부베라는 선교사가 프랑스로 가서 루이 14세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 보고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도 만나지 못할 위대한 인물이다. 천하를 통치한 황제 가운데 가장 명철한 군주다. 최고의 칭송이죠. 그런데 기독교만 믿으면 부족함이 없는 완전 무결한 군주다. 이렇게 보고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천년에 나올까 만한 황제, 그리고 서양의 선교사에게서도 이런 칭송을 받은 인물이 강희제입니다. 강희제가 보여준 리더십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솔선수범의 리더십이라고요.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강희제는 자신이 할 수 없는 혹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요구하지 말라. 황제임에도 스스로 먼저 실천하려 했던 그의 리더십. 우리도 먼저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당 태종, 그리고 송 태조, 청나라 강희제 세 분의 인물을 소개해 봤고요. 이들을 통해서 저는 이들이 황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이렇게 칭송을 받을 수 있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였기에 지금껏 칭송받는 황제가 될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당태종의 정치에 대한 대화록을 적은 정관종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실행하기는 어렵다. 실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끝까지 계속 하는 것이 어렵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끝까지 하는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을 새기면서 실행하는 힘, 그리고 끝까지 계속하는 힘을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